자, 거기 그 82번 수영 얘기죠? 꼭 별표하시고. 가장 뭐하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2015년도 능력하고 작년도 승리 시험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영 얘기하죠? 거기 원인은 뭐예요? 토지 수용이고. 날짜는 뭐라고? 수용 개시일이라 그랬죠? 그 1번 지문은 우리가 재작년도 우리 시험 문제 답이었습니다. 그거. 우리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그래서 자, 원인은 수용이고, 원인 시기는 뭐예요? 수용 개시일. 그러니까, 자, 무슨,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뭐예요? 각그 보상금을 다 주고 수용하는 시기 있죠? 그 시기가 개시일이다.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히 뭐예요? 단독 신청이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등기필 정보가 필요 없다. 그래서 생각 안 나면 여튼 간에 뭐가 나오고,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고, 원인이 뭐라고? C자 들어가는 거 있죠? 상속, 수용, 신탁. 항상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 원인이 뭐라고? C자 들어가는 거 항상 뭐라고?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C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단독 신청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의무자가 없으니까 의무자가 내는 건 뭐예요? 제출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3번에, 자, 이 3번은 우리가 간평 있죠? 간평 답이었어요. 간평 답이었는데, 간평 문제 답이었는데, 작년도. 절대 지역권하고, 자, 상속 등기를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말싸지 말아달라.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를 말싸지 말아달라.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시면, 재결 전에 등기 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해서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수용의 원인이 되는 게할수 있다 써놨죠? 말이 되게 그럴듯하죠? 아, 그 틀린 얘기야. 왜? 절대 뭐예요? 수용은 단독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 밑으로는 절대 공동 신청으로 들어와야지 단독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뭐 밑으로는 돌아가신 사람 밑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포괄승계의 등기 신청이라든가 유언에 의한 유증이나 이런 것은 이분이 뭐 하시면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사망하시면, 자, 1번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란 분이 이분이 뭐 하시면, 사망하시면, 유언에 의한 증여는 뭐예요? 공동이니까. 상속인이 등기해주죠? 포괄승계니까, 아버지가 이미 뭐예요? 아버지가 뭘 먼저 맺어요? 이미 등기 원인은 존재하고 있고, 아버지 뭐 하시면, 사망하시면, 누가? 자식이 공동을 해주잖아. 그래서 항상 돌아가신 분 밑으로는 뭐예요? 등기를 들어오는 게 뭐만 들어온다는 게 공동인척만 들어오니까. 절대 뭐예요? 수용은 단독이니까 무슨 등기를 맞춰야 돼 이거? 2번 상속 등기를 맞춰라는 게 상속 등기. 이 상속 등기를 안 하면 뭐예요? 이 밑으로 뭐가 못 들어온다는 게 이거. 3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수용을 원인을 해서 이거 등기가 들어올 수 없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아무리 보상금을 줬더라도 무슨 등기 해야 된다고? 상속 등기 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다음에 5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래, 대의야. 대의하면 있다야. 대의하면 없다는 따 하나 있어. 없다고 뭐라고?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절대 뭐예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그것만 없어요. 자, 83번 문제는 14년도 능력시험 문제인데, 일단 진정명의 회복하게 되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날짜, 원인 날짜를 쓰지 않는다. 원인 날짜 없다. 그 다음에 공동연체라 그랬죠? 왜? 이전 등기인데 진정명의 회복이 원인이니까 진은 지읒이죠? 시읒이 아니라는 게 공동이에요. 공동의 원칙에. 그래서 거기 1번 원인 날짜 기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뭐라고? 진정명 회복을 원인한 이전 등기는 권리자가 이행 판결을 얻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판결을 얻지 않고 공동을 할수 없다. 그럼 틀린 말이라는 게.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의 원칙이에요. 자, 다시. 자, 여기 다시 지우기 전에 다시 보시고. 뭐예요? 이전 등기 관련해서 뭐 아닌 거? 시운 아닌 건다 뭐라고? 공동을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우리 뭐예요? 우리 20년 동안 점유했어요. 그래서 뭘 원인으로?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이 사람이 갑한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죠? 그럼 취득 시효에서 이전 등기 할때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니까 시옷이 아니면 무조건 공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옷만 단독이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어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자, 허가서 낼 필요 없죠? 왜? 거래가 아니잖아. 토지를 거래를 해야지만이.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서를 내는 것은 다시 이렇게 뭐예요? 토지거래 뭐예요? 허가서를 내는 것은 뭐예요? 거래, 매매 거래,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뭐할 때? 거래를 할때 관청에 허가서를 내는 거니까. 거래, 매매 거래,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지 뭐라고? 지상권.
그다음에 뭐 여기 가니까 뭐예요?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 있죠? 요세 가지만 그 토지 거래가서 내는 것이지 그 이외는 내지 않는데 하여튼 진정명의 회복은 뭐가 아니니까 거래가 아니니까 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이행 판결에 등기할 때는 판결서가 원인서가 되죠? 그다음에 5번에 취득세의 납부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부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절대 이런 건 답을 안 나와요. 등기법이 세법도 아닌데 이거 이런 거 절대 답을 안 나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걸 답으로 찍는 사는 건 귀신이 쓴 날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날이야. 자, 84번 문제는 등기관이 등기 실행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올해 승리 시험입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는데 세무 표시해놓고 세무 표시해놓고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무슨 얘기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와 환매등기가 동시에 인정할 경우에 환매등기는 이전등기에 부기를 기여한다. 그게 맞는 얘기죠? 부기는 기여하죠. 근데 거기 보세요. 2번. 권리의 이전등기와 함께 권리의 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므로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등기는 이전등기를 한 권리념의 기타 상대의 횡선을 거쳐 횡선 아래 신탁등기의 목적과 신탁 원본을 기록한다 이렇게 써놨죠? 이게 틀린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등기부가 전산등기부는 뭐예요? 이렇게 전산등기부는 이런 식으로 전산등기부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횡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처럼 세로 쓰기 아니라 가로 쓰기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전 등기를 뭐예요? 이전 등기를 따져보게 되면 맨 처음에 뭐라고? 이 3번 이게 바로 순위번호예요. 무슨 번호라고? 순위번호다. 순위번호 몇 번? 3번. 자,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등기 목적이 와야 돼요. 목적. 목적이 뭐라고? 이전 등기죠? 이 목적에 뭘 긋고 횡선을 긋고 여기다 뭘 쓰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신탁을 쓰라는 얘기지. 권리자및 기타 사항란에 맨 오른쪽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다 쓰라고? 등기 목적에 뭘 쓰라는 게 이거. 신탁 등기를 이전 등기와 가로쳐 줄치고 뭐예요? 신탁 등기를 써야 되지. 권리자및 기타 사항란에 신탁 등기를 하면 안 된다. 신탁 등기는 어디다 쓰라고? 등기 목적란에 써라.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봅니다. 참고로. 자, 그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청구권에 자로서 소유 명의의 가처분 채무자라는 경우에 그 가처분 뭐예요? 등기는 어디 한다고? 갑구에 한다 써 있죠? 딱 읽었어요. 무슨 귀신 씨라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이게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여튼간에 뭐예요? 무조건 무슨 경매 등기 가처분 등기 있죠?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갑구야 하는 거야. 그냥 갑구야, 갑경이야. 근데 이제 왜 헷갈리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을이란 사람이 갑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는데 이놈이 뭘안 해주는 거야 지금? 지상권 설정 등기는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피보전이란 보전하고자 하는 뭐예요?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의 은혜를 입는 권리가 뭐냐 하게 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청구권으로서 그러니까 뭐예요? 지상권 설정 청구권이죠? 그런데 얘가 등기를 안 해주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지금?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갑이죠? 자, 누가? 이 을이란 사람이 지상권 등기를 안 해주니까 지상권 등기를 이행해달라고 뭐예요?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서 촉탁으로 여기 뭐가 들어온다는 게 여기 2번 무슨 등기가 들어와 이거 가처분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처분이 뭐예요? 가처분을 뭐예요? 가처분하는 이유는 이 가처분의 은혜를 입는 뭐예요? 권리가 뭐라는 얘기니까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 그게 가등기가 지상권 설정 청구권이죠? 그게 피보전 권리예요. 그러면 이런 피보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처분 등기할 때이 가처분 항상 어떠한다는 얘기니까 갑구에 누가 안 해주는 거니까. 갑이 안 해주는 거니까, 얘가 권리를 모아지 못하도록, 처음을 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가처분 들어오려면 갑구에 한다니, 갑구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뭐라고? 이미 경매, 저당권자가 뭐예요? 신청한 경매는 어느 구에 하나 하면 갑구야. 갑경이야. 가처분 등기 어떠냐 물어보게는 항상 뭐라고? 갑구야, 갑구야. 자신 없으면 그냥 갑구야. 뭐라고 써 있어요? 가처분 등기는 어디 한다고? 갑구야 하는 거야. 갑구야. 무조건 갑구야. 물론 갑구야. 그래서 안 틀려. 어차피 모르는 건데 갑구라고 하고 틀리지 말자니까 무조건. 그렇게 외웁니다. 그다음에 지번 변경을 원인으로 해서 이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하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죠? 자, 종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표시에 관한 사항을 뭐로 한다는 게 주등기. 표제부를 무조건 뭐예요? 주등기 하는 거예요, 주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에? 표제부에. 자, 이런 식으로 표제부에 1번에서 뭐예요? 충청남도 소청군 100번지 다 면적 500. 어디에? 여기다 주등기로 2번. 나머지는 갖고 이 답을 뭐로 고친다는 게 이거. 대로 고친다는 게요. 그죠? 그래서 대로 고쳤으니까 뭐예요? 종전사항을 뭐 한다는 게니까. 지운다는 얘기죠? 거긴 말소하고 지우고, 말소등기가 아니라 뭐라고? 말소등기는 전부 지우는 거고, 말소하고, 대로 고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 뭐예요? 핵심 단어가 뭐예요, 5번에? 경매. 근데 두 번째 줄엔? 그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하면 갑구고, 가처분하면 갑구고, 그렇죠? 그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에 등기하냐 물어보면 항상 뭐라고? 그냥 갑구야. 가처분 게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갑구란 얘기. 근데 그거 틀리죠? 소유권에 관한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은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에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항상 어디 가처분 게 어디 하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피보전 권리 나오고 어디 하냐 물어보면 갑구란 얘기야. 임의 경매 어디 하냐 물어보면 뭐예요? 갑구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게. 자, 44번은 뭐예요? 세무 표시하시고 여기서. 자, 근데 85번 문제는 뭐예요? 자, 15년도 능력시험인데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상권에 관한 얘기죠? 자, 지상권에 관한 얘기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옳지 않은 거랬어요. 1번이 답인데 왜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지료 지급 시기는 필요적 기사항이 아니에요. 임의적 사항이다. 임의적 사항. 응? 임의적 사항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렇게 존속기간 지료 지급은 임의적 사항이니까 자, 신청서에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와서 자, 뭐라고 써 있으면 자, 지상권 다음 중 지상권 등기에 대해서 틀린 거, 옳은 거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써 있으면 등기 원인에 존속 기간에 뭐예요? 약정 있죠? 존속 기간에 뭐예요? 이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뭐예요? 약정이 있으면 기록하여야 한다. 아니게 해야 한다. 자, 만약에 뭐예요? 등기원인의 약정이라는 이 등기원인의 약정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뭐예요? 지상권 철저 등기할 때 존속기간은 기록할 수도 있다. 그건 할 수 있다야. 항상 뭐가 있으면 계약상에 뭐가 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이땐 기록해야 된다. 그런 얘기.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임의적 기회사항이라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계약상에 약속을 했으면 뭐 한다는 게 기록해야 한다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무슨 표시가 필요적 요소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니까 이건 틀린 말이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뭐예요? 불확정기간이죠? 그래요. 왜? 최장기간 없으니까. 불확정기간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자, 법원지 문제 또 나오면 뭐라 나오냐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뭐예요? 확정기간으로 해야 되니까. 이러면 틀린다니까요. 불확정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를 조건해서 가등기 있죠? 신청할 수 있어요. 왜? 자, 당연히 뭐예요? 물건은 지상권 같은,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양립이 안 되니까 1번 이렇게 뭐예요? 지상권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다 2번 뭐라고? 또 지상권 등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지상권이 두 개가 양립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지상권 등기를 말소하면 말소가 돼 존속기간이 끝나면 말소가 되면 지상권 등기를 하겠다고 나중에 하겠다는 뭐예요? 말소를 조건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무슨 등기는 가등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요. 왜?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이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몇 번 얘기다? 동그라미 3번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동그라미 4번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아, 다른 말로 뭐예요? 지상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등기기록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땅 위에 지상권 등기할 수 있다 아니게요. 자, 어디 위에 토지 위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없는 외 용익물권은 전부도 가능하지만 뭐예요? 건물이 있으니까 전부 안 되지. 그 일부에 등기할 수 있으니까 땅 위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일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대지권 뜻등기 후에 대지권 소유권이 대지권 뜻등기 이후에도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뭐가 가능해 이거?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하는 이유는 자, 이 땅 위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일부에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5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예요? 구분지상권은 구분지상권을 일반지상권으로
일반 지상권은 구분 지상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만의 구분 지상권은 없다. 지분만의 구분 지상권 없다. 자, 86번 문제는 자, 그거 86번 문제 있죠? 그 자, 그것도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이게 작년도 능력 시험이에요. 작년도 능력 시험인데 옳지 않은 걸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뭐가 있고 요역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승역지가 있어요. 자, 요역지가 있고 뭐가 있다? 승역지가 있다. 그럼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전부에서 승역지는 뭐예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그랬죠? 그 요역지의 소유권자가 갑이고 이 승역지의 소유권자가 을이면 어디에 승역지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자, 지역권 무슨 등기?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뭐예요? 설정 등기는 자, 설정 등기는 항상 승역지 등기부에 한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자, 87번 문제가 그 올해 9급 시험 문제인데 9급 시험 문제인데 이 요역지하고 승역지가 관할 등기서를 달리하면 이 설정 등기는 뭐예요? 요역지 등기부에 한다. 말도 안 되는 게 항상 설정 등기는 어디 하는 거이고 승역지 해요. 그다음에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권이라는 것은 내 남의 땅을 내 땅의 편익을 이용하는 거예요. 편익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느냐 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굳이 뭐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조차로 권리자를 표시를 안 해요. 뭘 표시 안 한다고? 권리자가 누군가 표시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자가 아니 뭐예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뭐예요? 임차권자 있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도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이 그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있죠? 요역지, 승역지의 소유권이 아닌 자도 그 설정등기 주체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뭐예요? 의무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1번에 요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요역지의 누구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승역지도 마찬가지죠?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하여튼 지역권 이전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뭐가 안 된다?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지역권 등기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3번에 한 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해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승역지로 할 경우에 있죠. 여러 개의 토지를 일괄해서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 예컨대 만약에 승역지가 여러 개 있는데 소유권자가 뭐예요? 병이고 정이면 다 각자 해야지. 이걸 한 번에 일괄로 하는 게 말도 안 되지. 소유권자가 다 틀린데. 여기다 설정된 게 하고 여기도 설정된 게 하고 여기도 설정된 게 각자 그 따로따로 해야지. 예? 자, 근데 꼭 같이 할 것 같은 시험장이 들어가면 꼭 같이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니까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4번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 판결 주의토지 통행권을 받았죠? 그 우리가 머릿속에 공부할 때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그랬죠? 그 얘기예요. 등기할 수 없다고 외웠는데 거기 지역권 설정 등기 할 수 없지. 등기가 안 되는 거야. 등간에 자 뭘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의토지 통행권의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가지고 뭐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 할 수가 없어. 그 등기 안 된다는 게 왜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등기가 안 된다는 거 배웠는데 지역권 등기는 되나?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있다 그러면 헷갈리지 말라는 게 있다 그러면 없다라는 게요. 등기 안 된다는 게. 그다음에 자 5번은 뭐예요? 자 어디에 이렇게 승역지 등기부에 설정 등기하면 이 요역지 등기부에는 요역지가 지역권을 갖고 있으니까 1번 뭐라고 요역지가 뭐라는 얘기니까 요역지가 지역권이다 라는 등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하는 등기다 이제 그런 얘기. 자 87은 올해 9급 시험 문제인데 올해 9급 시험 문제니까 별표 한번 합니다. 별표를 하고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그 얘기죠. 지역권 설정자는 승역지 소유권자는 물론 지상권 전세권자 또는 뭐 임차인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여기 만약에 지상권자가 등기부상의 지상권자가 1번에서 뭐예요? 지상권자가 누구하고 여기 요역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하고 뭐 한다는 얘기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 한다 그러면 이 등기 아래 뭐예요? 이 등기 아래 뭐라고? 1-1번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뭐예요? 지역권 무슨 등기 한다고? 설정 등기 한다라고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해요. 항상 이 등기부상에 지역권은 뭘 안 쓴다고 권리자가 누군가 쓸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요. 이건 부기등기 한다 그러는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지역권 등기할 때 이거 부기등기 한다.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판 깨잔 얘기지. 신경 쓸 거 없어. 하여튼 중요한 것은 민법에서 배우지만 소유권이 아닌 자도
소유권이 안자도 뭐예요? 지역권 설정하는 게 주체, 권리자 무자가 될 수 있다. 그건 기억하자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아까 그래, 맞았죠? 어, 87번, 3번이 답이라 그랬어요. 아, 거기 있죠? 거기, 2번에 A 토지의 공인자 중 일부가 B 토지의 소유, 자, B 토지를 소유로 하는 경우에 B 토지의 소유권자들은 A 토지를 뭐예요? B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건 할 수 없다. 그건 답을 안 나와. 고민할 거 없어요. 어? 어, 왜? 짜고 치울 수 있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유역지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를 경우에 지역권 설정등기를 유역지 관할 등기소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네. 항상 설정등기는 어떠하는 거예요, 이거? 승역지 한다, 승역지. 예? 승역지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그래서 했죠? 지역권 설정등기를 할 때는 다른 권리 등기와는 달리 권리자를 뭐 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했죠? 그래요. 이게 지금 올해 구급시험에 여러분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잖아. 민법에도 그런 소리 안 나오죠? 그래요. 한 번도 그러니까 참고로 이해해 주자.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땅을 위해서 땅을 이용하는 거니까 권리자를 쓸 필요 없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유역지 지역권 등기 있죠? 어, 유역지 지역권은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한다. 직권한다. 자, 88번을, 자, 거기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13년도 능력시험인데, 13년도면 지금 뭐예요? 한 7년 전 얘기죠? 어, 우리는 한 이 시험 문제 나온 게 한 3년뿐이 안 됐어요. 어, 3, 4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 나왔던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 이루어지는 게 항상 후야, 후. 언제 하라고? 후회하는 거, 후회. 어? 그래서 후회하는 거니까 4번이 뭐라고 했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일부 양도를 원인한, 자, 전세권의 일부 등기는 전세권이 뭐예요? 소멸한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소멸한 후에 하는 거다. 소멸한 후에. 어? 항상 뭐예요? 존속기간 만료 후, 소멸 후, 어? 어, 항상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은 당연히 뭐예요? 전세권의 일부 등기는 전세권의 양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양순이 뭐가 돼서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한다. 공동인청이죠? 그래요. 등기 목적은 전세권의 일부 이전을 하고, 자, 원인은 뭐라고?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이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전세권의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할 때 양도했으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저당권도 작년 시험에 답이지만 저당권도 뭐예요? 채권 양도할 때 일부 이전 등기할 때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 뭘 쓰라고? 양도했으라는 게 그게 작년 시험 문제 답이에요. 양도했으라는 게. 이전 등기할 때 양도했으라는 게.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히 뭐라고? 일부 이전 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부기등기죠? 어, 자, 전세권의 이전 등기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이것도 부기등기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9번 문제는 감정평가사,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인데, 일단 임차권에 요번에 뭐가 들어왔어요? 법이 개정, 신설돼갖고, 법이 개정돼갖고, 자, 그 임차권도 기간이 들어갔죠? 기간. 어? 어, 기간, 거기. 그래서 임차권 등기할 때 일단 차임하고 뭐예요? 뭐가 들어왔다고? 어, 자, 기간이 들어갔습니다. 자, 차임하고, 자, 기간.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자, 등기 목적 권리자 차임 있죠? 어, 그게 답이에요. 왜? 차임 시기라든가. 자, 임차보증금 있죠? 임차보증금. 존속기간, 존속기간 있죠? 어, 존속기간은 뭐예요? 그건, 자,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하여튼, 존속기간은 뭐가 아니라고? 무조건 임의적이야. 존속기간은 뭐라고? 임의적이다. 아니에요. 존속기간은 뭐라고? 임의적이다.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존속기간은 뭐라고? 임의적이다. 하여튼 그래서 거기 자, 아, 없었던 뭐예요? 없었던 존속기간이 이제 그 자, 차임이 들어갔는데 아, 존속기간이 들어갔는데 여튼 임차권 하면 필요 있게 예상은 뭐만 이래도 확실히 외우라고 자, 그 말을 잘못했다. 범위가 들어왔어요. 그 차임 옆에 쓰세요. 범위. 뭐가 들어왔다고? 범위. 기간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범위. 왜? 다른 거는 다 뭐가 있어요? 자, 지상권도 지상권에 뭐예요? 등기할 때 목적과 범위죠? 범위. 범위가 전부냐 일부냐겠죠? 일부일 땐 도면내라 그랬죠? 어, 그래요. 이, 자, 그동안 이제 임차권에는 뭐가 없다가 범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에 신설됐어요. 뭐라고? 범위도 꼭 쓰라니죠. 그래서 범위, 차임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범위라고. 하여튼 그래서 존속기간은 무조건 뭐예요? 그건 임의적입니다. 어? 자, 그래서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차임과 범위입니다. 1번이 답이다. 자, 90번은 뭐예요? 꼭 별표 두시고, 어, 뭐예요? 하필 등기 나오죠? 그래서 올해 신설된 게 자, 우리 등기표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합필할 수 있는 거 있죠? 네, 합필할 수 있는 게, 합병할 수 있는 거, 합필할 수 있는 거. 자, 몇 가지라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자, 합필 대상, 합병 대상 토지 있죠? 합병 대상 토지 뭐예요? 전부, 어, 전부 또는, 어, 일부에 있죠? 일부에, 어, 일부에. 자, 합필 대상 모든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무슨 물건? 용의 물건.
그러니까 항상 뭐 이것만 예, 전부도 되고 뭐라고 일부의 용익물권 내면 무조건 합필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합필되어서 모든 토지에 뭐예요? 모든 토지에 자 등기 원인 및 뭐예요? 원인 및 그 연월일 그 다음에 뭐라고 접수번호가 뭐한 동일한 접수번호가 동일한 뭐예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자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모든 토지가 아니라 일부 토지에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차필 대상 모든 토지에 뭐라고 신탁등기 자 신탁등기 신탁 원본 내용이 같은 신탁등기 만약에 일부 토지에 신탁등기 그 틀린 말이에요. 그래요. 이 기본을 꼭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뭐예요? 그거 이해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자 거기 1번에 뭐예요? 자 A 토지든 B 토지든 뭐예요? 소유권자가 같으면 무슨 단어가 나오면 지상권, 전세권, 용익물권 나왔죠? 있다야. 용익물권 있다. 자 절대 뭐예요? 공유자 지분이 다르면 이건 지적권에서 외워야 되죠? 절대 소유자의 공유 지분이 다르면 없다야 없다. 근데 절대 3번에 감유 안 돼요. 자, 그 감유가 그 동그라미 3번을 뭐예요? 3번의 해설이 4번이야.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은 뭐예요? 근저당권만 돼.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만. 자, 그래서 5번도 뭐예요? 자,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것은 날짜가 틀리죠, 날짜가. 안 된다니까. 3번이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제 90번 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항상 뭐라고 이거? 신탁등기 있죠? 이게 새로 들어간 거니까. 이거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요.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뭐 할 수 있다고? 합필할 수 있다. 항상 일부 토지에 모든 토지에. 모든 토지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예, 91번 문제. 자, 이게 이제 올해 간평 문제인데,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91번은, 자, 세무 표시하시고, 세무 표시하시고. 자, 일단 뭐예요? 기업과 니은에 뭐가 들어야 돼요? 1개월이야. 왜? 건물 분할, 건물 합병은 부동산 표시 변경이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은 몇 개월이에요, 이거? 1개월이에요. 5번입니다, 5번. 91번은 너무 쉬우니까 쉬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기간 있죠? 등기법이 기간 항상 뭐라고? 1월이다. 그 다음에 92번 꼭 별표 드시고, 작년도 9급 문제죠? 재작년도 9급 문제고, 자, 재작년도 9급하고 능력시험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보존등기는 뭐예요? 신청도 단독이고 말소도 뭐라고? 단독이죠? 그 다음에 2번 근저당 유전등기 부기가 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근저당 유전등기 부기등기 말소를 먼저 할 수 없다 써있죠?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누가 소유권자가 1번 소유권 보존등기 누구? 예, 갑입니다. 갑이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그럼 내일부터는 학원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럼 빨리 끝나고 저거, 아까 그 자료 준다 하면서 내가 까먹어버렸다, 그걸. 예? 아까 그, 걔 닭 생각하니라고. 갑자기, 어떤 친구가 학원에 다닌 친구가 자기 처자친구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자기를 달구공자라고 그러는데, 달구공자. 왜 달구공자냐? 달구공자라고 그랬는데, 달구공자. 왜냐면 그 친구는 닭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닭이니까 이제 달구공자라고 이렇게 그 명칭이 달구공자라고 그랬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그 친구 생각이 나고 얼마나 닭을 좋아하는지 그 닭에 있는 거 그 닭다리 포함해서 대가리부터 시작해서 못 먹는 게 없답니다. 계속 다 이 친구. 응? 그래서 저것도 먹는다 했는데 닭뼈술이 있죠. 그것도 먹는다는데 닭뼈술도 맛있대 그것도. 난 안 먹어서 모르는 그 뼈술 안 먹어요 그거. 그래요? 근데 걔는 그것도 먹는다 했는데? 걔는 자기가 잡아서 먹나? 그래서 여튼간에 이제 이렇게 시중에는 저 가게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걔는 잡아서 먹나 보다. 그렇죠? 그러면 1-1번 세상에 독특한 애 많아요. 어떤 애는 이제 7살 뿐이 안 나는데 닭 껍질만 먹어. 걔는 또 희한하더라고. 아 그래요? 아니 난 저 살 먹을 텐데 껍질 먹는 일이 보니까 자 1번 저당권 연등기 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 갑이란 사람이 저당권자가 새로이 얘가 이전됐으니까 얘한테 돈을 갖고 이걸 말소해버리면 이게 살아나니까 이 주등기를 말소를 신청하게 되면
이 부기능인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말소하죠? 다만 얘한테 돈을 갚았으니까 얘 양수인을 뭐로 하자는 게 이거. 의무자로 한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뭘 말소하겠어?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근저당이 줬는 게 부기등기가 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근저당이 줬는 게 부기등기한 말소 신청을 먼저 할 수는 없다는 게 필요 없다는 게요. 뭐부터 먼저 해야 돼? 주등기 먼저 말소 신청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 말소하겠다는 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누가 있어요 이거.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을 때는 3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은 그 말소 당하는 권리자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만약에 뭐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보존등기 밑에 여기에 뭐가 있으면 2번 가압류가 있으면 이 보존등기 말소할 때 가압류권자는 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죠? 얘 이해관계냐 이거 가압류. 이해관계니까.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저당권 등기 뭐 할 때 자 예컨대 소유권이 넘어갔죠? 자 이 두 사람 사이의 원인 A가 갑과 을의 원인 A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 원인 무효란 죠. 그럼 을한테 뭐예요? 이 을한테 병이 돈 빌려줬으니까 이 등기 말소할 때 얘는 이해관계이다. 얘한테 뭘 빌려준 사람이니까? 돈 빌린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 내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등기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3자의 3자가 그 말소에 대해서 뭐예요? 승낙을 할 경우에는 말소 대상 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3자의 등기를 권리자와 의무자가 뭐예요? 공동말소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말소 한다는 게 직권말소. 그래서 자 이렇게 2018년도 9급에 나왔던 문제가 우리도 뭐예요? 그해 이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가 박스 문제를 해갖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박스 문제에서 다음 중 뭐라고? 다음 중 뭐예요? 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이렇게 해갖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박스. 그다음 당연히 소재불명했으니까 의무자가 소재불명했죠? 당연히 누가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뭐예요? 소재불명 행방명됐다는 점.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공시체구에서 채권 판결 나오죠? 동그라미. 판결 받으면 단독이야. 뭐 받으면 단독이라고? 재권 판결 받으면 단독이에요. 판결 받았으니까. 자, 93번도 뭐예요? 93번도 자 거기 꼭 별표 주시고. 아 이거 오타가 있네. 뭐 2002년 개정으로 막 이렇게 써놨죠? 그 지우세요. 그 지우시고. 자, 그래서 일단 1번 말소되는 등기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또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건 없다니까. 말소등기 말소등기 자체는 없다. 그 말소등기 기존 등기 원시적 후발적이든 가든에 전부 동그라미 치고 항상 뭐예요? 일부는 변경 경정이고 전부를 소멸하는 게 말소등기라고 했죠?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할 때 등기관이 뭐라고? 자 직권말소 하죠 이거. 환매권 행사로 환매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이전 등기 아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소유권 연등기가 되죠? 그럼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2-1번 뭐였어요 이거? 환매특약하죠? 환매특약 등기 한다는 점. 원소자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그럼 이 사람이 환매권을 실행해서 자기 앞으로 뭐 해오는 거예요? 이전 등기 해오는 거예요. 원인을 환매로 해서 갑 앞으로. 그럼 이제 도로 사왔으니까 필요 없어졌죠? 이 등기를 등기하니 뭐 하겠다는 얘기고 직권말소하겠다는 점.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거기 가처분권자의 본안 승소 판결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말소할 경우 그 가처분 등기는 촉탁말소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직권말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가처분권자의 본안 승소에서 이전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자 직권말소한다. 직권말소한다.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이 매매가 민법 몇 조? 110조 뭐예요? 사기강박이었다. 사기강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등기부상의 1번에서 소유권 먼저 등기 갑에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2번 이전 등기 뭐라고? 우리 됐죠? 우리 됐다. 그러면, 자, 우리, 그리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 이 두 사람이 사기 강박에 의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억울해서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소송하죠? 얘가 남한테 팔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3번 이전 등기 병이라고 하게 되면, 이 병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사기 강박을 모르고 뭐예요? 이 등기를 믿고 사면, 선이 뭐라고? 무과실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원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악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얘가 소유권 취득해.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이 민사과에서 어디로? 등기과로 가처분을 촉탁 등기해요. 가처분 촉탁 등기하죠. 그러면 이 가처분 이후에도 자 뭐가 이전 등기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병이란 사람은 을이란 사람이 승소할 것 같아. 그 얘가 승소해버리면 우리 사기당하지 않았다니까요. 나 사기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얘가 승소하면 얘는 소유권 취득이 되니까 등기관이 그런 걸 판단을 뭐해? 그런 권한이 없어. 받아줘야 된다니죠. 그럼 이 원고가 뭐예요? 방금 갑이 법원에 민사과에 가처분을 신청해서 민사과에서 등기과로는 촉탁등기라 그랬죠? 그러면 이런 사람을 민사과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가처분권자라고 얘기해요. 그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해서 단독으로 자 이렇게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무슨 등기를? 두 개 등기를 동시에 해요. 이 등기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이 등기. 응? 말소해달라고. 응? 그 다음에 가처분 이에 권리도 이 두 개. 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예요?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 두 개 등기를 다 뭐 해줘야 돼? 이거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응? 이걸 단독으로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문에 뭐라고? 가처분 이후의 권리를 말소하는 것은 단독이야. 단독 신청이라. 가처분 이후의 권리 말소 뭐라고? 단독. 그럼 당연히 요 가처분된 기간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하겠다. 요번에 개정된 게 뭐냐면 가처분 이후의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 원고 갑이라는 뭐예요? 원고 갑이라고 하는 가처분권자가 이전 등기를 뭐 하게 되면 말소를 신청하게 되면 가처분 이외의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 가처분 등기는 뭐라고? 직권 말소예요. 그냥 이렇게 외우라는 게 뭐라고? 그냥 가처분 말소하게 되면 직권이다. 뭐라고? 가처분 말소는 직권이야. 그냥 촉탁 말소하면 틀린다는 게 가처분 말소는 뭐라고? 직권 말소다. 이렇게 외우자는 게 직권 말소다. 자, 그래서 거기 촉탁 말소가 아니라 뭐라고? 직권 말소다. 자, 94번은 그냥 세부 표시 하나 합니다. 세부 표시. 그래서 자, 뭐라고? 말세복 등기에 관한 설명도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자, 일단 이 말세복 등기에 이해관계 되는지 여부는 여기 답에 3번에 나왔지만 회복 등기 시 왜 말세복 등기니까 회복 등기를 기준해야지 제3자가 뭐예요? 제3자가 권리를 취득 시가 기준이 아니다. 그렇죠? 그 얘기의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다. 자,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예요? 1번에서 자, 저당권 설정이 되겠죠? 의뢰예요. 그 2번 저당권 설정된 게 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3번 1번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말소가 됐다. 말소. 자, 1번 저당권 등기를 자, 그럼 2번 자, 1번 저당권 뭐예요? 말소 등기. 3번 저당권 등기 병이다. 네, 그죠?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했던 말소된 이후에 권리를 취득했던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 때 아니 말소된 기시에 이해관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이렇게 뭐예요? 4번 무슨 등기 할 때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할 때 회복 등기 할 때 회복 등기 할 때 등기부에 뭐 하고 있다면 자 등기부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를 취급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이 왜 틀렸냐면 회복 등기 시를 뭐로 한다는 게 기준을 한다. 이해관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1번에 부족하게 말소된 근저당 등기 회복 등기 신청할 때 그 회복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공동 신청이니까 말소 당시 소유자예요. 말소 당시 소유자. 왜?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그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된 게 갑에서 1번 소유권 얻는 게 뭐예요? 정으로 소유권이 연대했지만 이 말소 당시에 이 사람이 얘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말소 당시 소유권자한테 회복 등기 해달라고 해야지. 자, 이 정한테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자, 1번은 당연히 뭐예요? 자, 누가 제3취득자가 뭐예요? 자, 제3취득자가 회복 등기 시에 소유자가 아니다는 게요. 말소 당시 소유자이지. 그다음 2번 어떠한 이유든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을 회복할 수 없어요. 항상 말세복 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을 회복해야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은 회복할 수 절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등기를 뭐예요? 회복함에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3자는 선의하기를 묻지 않고 의무를 부담해야 돼요. 그 다음 자 거기 어떤 등기가 말소되고 회복되기 전에 그 등기와 양립에 불과한 등기 있죠?
아니, 말세복 등기는 이렇게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1번. 저당권 등기 을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예요? 을하고 병하고 서로 양립이 되면서 다시 불이익을 보죠? 이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 이해관계라고 말소 회복 등기 이해관계는 틀려요. 말소 회복 등기 이해관계는 같이 등기부상에 뭐 하면서 양립하면서 뭐 하는 사람?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이해관계다. 그 1순위 회복할 때 2순위권자 있죠? 얘가 이해관계네요. 왜? 1순위 말소했으니까 기분 좋아 있었는데 다시 회복하니까 뭐예요? 불편하죠? 그렇게 이해관계이다. 응?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자 거기 근데 양립이 안 된다면 양립이 안 된다면 이해관계냐 아니에요. 그건 말소 대상이지. 양립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모전된 게 갑이죠. 그 다음에 2번 잊었는 게요. 분명히 누가 을이란 사람이 적법하게 갑한테 뭐예요. 돈 주고 은행에 중도금 잔금 준 지료가 다 있고 계약 쓰고 적법하게 취득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뭐예요. 이렇게 3번 2번 뭐예요. 소유권 잊었는 게를 뭐 해버렸어요. 어떤 놈이 말소시켜버렸어.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자 소유권 잊었는 게 병이란 사람이 얘한테 샀어. 얘는 팔으면 안 되지. 을한테 팔고 나서. 근데 돈 주고 사겠다는데 유혹에 못 이겨서 팔았어. 돈 받고. 그 이 사람이 억울해갖고 뭐예요. 갑을 상대로 소송하겠지. 소유권이 존재하는 확인의 소송을 제공해서 판결받아갖고 절대 회복하려면 소유권이 뭐예요. 두 개 있으면 안 되지. 2등기를 뭐 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얘가 뭐 하는지 아니니까 회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서 같은 등기부상에 양립이 안 된다면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해관계는 아니다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번이고 자 95번 가등기 중요하죠? 17년도 국어 문제입니다. 꼭 별표 드시고 자 가장 옳은 걸 했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1번에 가등기는 술보존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아 잊었는 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야. 부기등기로 있다. 가등기를 잊었는 게 할 수 있다. 부기등기. 그다음 아까 그랬죠? 2번 뭐라고? 가가처 명단. 가처분 명령. 명령 나오면 단독 신청한다 그랬죠? 가가처 명단. 촉탁이 아니라 뭐라고? 단독 신청이에요. 촉탁으로 할 등기를 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단독 신청인데. 촉탁이 아니라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근데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1번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뭐 했어요 이거? 가등기 해줬죠?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을이라는 조카한테 해줬어요. 그 얘가 이제 뭐예요? 가등기권자가 된다면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가등기 등기필증 받았죠?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본등기 한다는 게 시험에 합격해서 그러면 이 가등기 등기필증은 뭐예요? 권리 의무자가 내는 거지. 아, 이 본등기 한다는 건 권리자가 본등기 하는 거지. 어? 얘 꺼내야지. 아저씨 거 등기필 정보를 내야지. 왜 본인 걸 내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에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는 뭐예요?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는 본등기 하는 사람이 권리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 4번 자 핵심 단어가 뭐예요? 자기 집만 자기 집만 안 되는 게 두 개뿐이 안 되니까 보상 없다 그랬으니까 가능하죠? 그래요. 본등기 할 수 있다. 그 5번이 작년 답이죠? 절대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한 본등기 하면 돼 안 돼 이거. 아, 보존행위 못하니까. 그죠? 자. 자, 96번 별표합니다. 자, 이게 작년 19년도 능력시험이에요. 우리도 작년에 비슷한 문제가 답으로 나왔죠? 근데 거기,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그 대상 청구권이 뭐라고? 시기부 또는 정지 조건부나 그 밖에 장래 확정될 거고, 그게 당연히 뭐예요? 할 수 있다 써놨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가등기는 권시기,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 시기부 정지 조건부.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 그다음에 가등기 권리자는 조카는 그 가등기 아저씨 뭐에 승낙서 받고 안 해주면 뭐예요? 아까 가처분, 가처분 명령 단독 있죠? 그거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3번에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한 전세권 본등기 했죠? 그런데 동일 부분의 임차권 등기는 전세권하고 임차권 등기는 양립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뭐 한다는 게 직권 말소한다는 거죠. 그런데 4번에 근저당 가등기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했죠? 서로 양립이 되죠? 이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소하지 말라. 4번이 뭐예요? 옳지 않다. 5번에 가등기 된 부동산에 이중의 가등기 가능하죠?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누가 이 갑의 아저씨가 자격증이 꼭 필요해. 조카 얘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이거 여기서 3번
여기 3번 뭐라고 또? 자, 하나의 부동산에 가등기 된 부동산에 또 다른 가등기 소유권 뭐라고?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 이중의 가등기 이거 가능하다 그런 얘기. 어? 중복적인 가등기 예, 가능하다죠. 자 넘겨 보시면 예, 97번 별표입니다. 어, 97번 별표시고 15년도 능력시인데 옳지 않은 걸 했죠? 옳지 않은 거. 가등기 본등기 했죠? 어, 가등기 본등기 할 때 뭐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뭐가 된 경우에 이전된 경우에 가등기한 본등기에 자 의무자는 예, 가등기 할 때 뭐라고 가등기 할 때 뭐예요 소유자이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소유권이 남한테 이렇게 제3자한테 뭐 했어요 이거 넘어갔다 하더라도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얘한테 계약백조 아니 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항상 가등기 시 의무자가 뭐 할 때도 의무자라고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다 안죠 그죠? 자 3번에 처음 보시는 건데 체납처분 있죠? 어 체납처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다른 등기들은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직권으로 뭐 할 때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 중에는 어,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뭐예요?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이 중간처분 등기 있죠? 이 중간처분 등기는 선 먼저 뭐 하고 말소하고 후에 뭐 한다는 게 후에 통지해요. 그 이외의 권리 있죠? 에, 그 외에 뭐예요? 그 외의 권리는 예컨대 농지에 관할권이면 되니까 농지에 전세권 등기 했어요. 선 통지를 해요. 자 농지에 전세권 등기는 안 된다. 우리가 말소시키겠다. 뭐부터 한다고? 통지부터 해요. 나중에 뭐 한다는 게? 말소를 해요. 어?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압류만 세금 때문에 예외를 안 이겨요. 먼저 뭐 한다는 게? 통지를 먼저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압류만. 어? 그 압류만 그렇다는 게 압류만. 그 우리 문제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떨어져 안 나올 것 같아 어? 이해만 해보자니까 우리 언제 나온 거 이게 15년도 5년 전에 능력시험에 나왔던 얘기 그래서 여기 자 체납 처분의 압류 등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라고 통지를 먼저 한다는 얘기 통지를 어? 네, 그런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아니 본등기 했죠 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로서 가등기 전에 맞춰진 뭐예요? 가등기 전이라고 써있죠? 동그라미 치고. 가등기 전이니까 대상이 안 된다는 게. 가등기 전에 대한 가압류형 경매니까 대상이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말소하면 안 되죠. 왜? 전에 된 걸 가압류를 기초로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한 이전 등기를 본등기 할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추는 거 출치세.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소송 중이라 쓰세요. 소송 중이라고. 소송 중이다. 소송 중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데?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갑. 자, 그다음에 뭐예요?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예요? 가등기가 뭐예요? 을 앞으로 돼 있잖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돈 빌려줬고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요게 뭐예요? 여기에 2-1번 뭐가 들어왔어요? 가압류가 들어왔다니 가압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뭐라 얘기하냐면 예,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얘기합니다. 해당되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그죠? 이거 뭐 하는 중이에요 지금?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 소송하고 소송이 안 끝났어. 그 건들지 말라는 얘기. 소송 중이니까. 그래서 거기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뭐하면 안 된다니까. 말소하지 말라는 얘기. 자, 그 다음, 98번 문제 별표하시고, 올해 승진시험입니다, 이거. 올해 법원지 5급 사무관 승진시험입니다. 가장 뭐하지 않는 거, 옳지 하지 않는 거 그랬죠? 그래서 1번은, 가등기에 의한 뭐예요? 본등기 할 경우, 본등기 순위는 뭐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 가등기 등기필 정보가 아닌, 어? 왜? 가등기권자는 권리자니까. 누구 거? 의무자 아저씨 거의 등기표 정보를 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한 본등기에 신청할 경우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 지분만 나오죠? 있다지, 일부 지분만 있다. 일부 지분만 있다. 네, 보상 없다. 두 개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등기한 본등기 시 대본기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대한 등기로서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직권 말소하겠지. 등기 뭐예요? 그죠? 그 위에 4의 경우 가등기 이후에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지체 없이 먼저 말소 이거 얘기해주니까 뭐 먼저 하고 말소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니까 통제해주라는 거죠 그죠? 가등기 중간 처분 등기는 항상 먼저 뭐 하고 지체 없이 말소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는 거예요 어?
다른 거하고 반대다 했지. 자, 99번 있죠? 올해 법무사 문제입니다. 올해 법무사 문제인데, 자, 거기 꼭 별표해 주시고. 옳지 않은 걸 했죠? 뭐라 됐어요, 1번은.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로 이전 청구권에 장래 확정될 경우 있죠? 이런 뭐예요? 장래 확정 청구권 가능하다 했죠? 그래, 맨날 나왔던 게 또 나와요. 하여튼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 이 공시법은 나왔던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기출문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이 과목은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맨날 또 틀린 게 옳은 게 나오고 옳은 게 틀린 게 나오고 맨날 그 얘기. 그 다음에 2번 지상권에 가든 게 있죠. 지상권에 가든 게 해놓고 뭐예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뭐 했어요? 저당 걷는 게 있죠? 양립이 되죠?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씀하면 안 되지. 그 얘기예요. 지상권에 대한 가등기 해놓고 나서 저당 권등기 한 다음에 본등기 후에는 양립이 되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싸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죠. 재작년에 이거 답이었죠? 그 다음에 작년 답은 뭐예요? 가등기 문제 나와서 자기, 1인이 뭐예요? 1인이 전원을 위한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동그라미 3번. 체납 처분에 압류 나오죠? 압류 나왔죠? 그거. 그러면, 자, 만약에 체납 처분에 압류 등기일 경우에 등기관이 뭐 해야 된다고? 제 말소를 먼저 통지한다 그랬죠, 이건. 통지한다 그랬어요, 이거. 올해 법무사 문제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뭐만, 압류만 뭐예요. 세금 거둬야 되니까, 친절하게 뭐부터 먼저 한다고? 통지를 먼저 한다 하니까. 다른 건 다 뭐예요. 지체 없이 말소하는데.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뭐가 나왔어요? 가등기 문제인데 토지거래하고 거기서 나왔죠? 그냥 토지거래에서 첨부한다고 보시면 돼. 자, 거래 이전 등기, 지지상권, 가등기. 하여튼 가등기 할 때 허가서 첨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와 본등기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서 이전 등기할 경우 가등기 후에 가등기 후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 제한 등기 됐을 때는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본등기 하면 되죠? 그래요. 당연히 뭐예요. 본등기 해야지만 순위가 더 빠르니까.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 자, 100번 문제, 자, 이거, 간평 문제인데, 이 신청에 관한 얘기죠? 100번 문제는, 이거 세모합니다. 세모 표시해주시고. 왜냐면, 여러분 거기, 기록명령이라는 거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기록명령이 나왔는데, 그게 2012년도 승리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게 이제 8년 만에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기록명령 이해해주시고,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자, 1번은 뭐예요? 왜 틀렸냐면, 이 신청서는 5글자죠. 근데 지방법원은 4글자죠. 지방법원에 내는 게 아니야. 관할등기소에 내야지. 이 신청을 어디다 하는 것이고, 이 신청을 뭐예요? 이 신청을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하는 거이고, 이것은 관할 뭐라고? 관할 등기소에 하는 거예요. 관할 등기소.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이번은 절대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처분 시를 기준해서 인청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실을 새로운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하면 돼요? 자, 신청서 받아갖고, 관할 등기 신청서 받았죠?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 상당한 처분을 해요. 이 상당한 처분이라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등기를 각했으면 받아주면 되고, 등기가 실행됐으면 직권 말소하면 되고, 이유가 없다면 이제 뭐예요? 3회진에 송부한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어디 가서 판단하라고? 법원 가서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게 뭐 답이죠? 2는 집행유예 효력이 없죠? 기간도 제한이 없고 집행유예 효력이 없다 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이에 대한 관할지법원의 결정에서 불발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지. 자, 고등법원의 항고. 대법원의 제한고 얘기죠, 제한고.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뭐예요. 남은 시간 때 꼭 저기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여튼 올해는 뭐 그냥 합격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